자, 자신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예, 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명랑사회 구현을 꿈꿉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지팍입니다. 자, 아, 오늘은 말이죠. 예, 직업의 섬세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아, 극한 알바를 경험한 분 만나봅니다. 자, 불멸의 히트곡입니다. 여름하면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죠. 냉면을 발표했을 때 저의 파트너, 제시카입니다. 예, 와, 전 정말 제시카 씨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시카 씨가 저희 KBS 라디오, 예, 박명수 라디오 씨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좀 그, 직궂게, 예, 좀, 이렇게 저, 질문을 할까,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막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자, 제시카 씨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아, 어떤 입장이신지, 또 이번에 신곡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오랜만에 활동하는 또 제시카의 어떤 속마음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좀, 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심한 그런 질문보다는 예, 한때 같이 또 활동해서 듀엣으로서 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카 씨 곧 만나보죠.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직업의 섬세한 세계. 제시카의 신곡, 예, 플라이의 한 구절입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 거야. 구름 위로 날아올라. Cross your wings are made to fly. 그렇습니다. 아, 우리에겐 날기 위한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 꿈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한 분과 함께 합니다. 직업의 섬세한 세계. 자, 오늘의 직업인, 아, 저의 전전전전전 예, 듀엣 파트너입니다. 예, 제시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제시카. 오랜만이에요.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예, 야, 예전에 저 냉면 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게 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8년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10년은 아니고요. 10년 안 됐나? 아, 네, 7, 8년. 아, 그래요, 네, 그래요. 7, 그때 기억이 납니다. 냉면을 부르고. 네. 그 다음 행가 저 시상식에서 제시카랑 저랑 냉면을 불렀는데 네. 제가 춤 틀리고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 혼자 잘하겠다고 막 냉면 막 뒤에다 내가 그걸 보고 아유 예 진짜 그때 아 근데 애기였잖아요 애기 아니 그 완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기억나요? 진짜 완전 기억나죠 근데 제가 진짜 할 예. 얘기가 아 해도 하세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세요 아니 하세요. 예. 그때는 저도 신인이어서 네, 네. 진짜 뭐 오빠를 볼 생각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진짜 틀리면 나는 안 되니까. 그래요. 정말 좀 뭐랄까 신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틀린다는 것보다도 혼자 네. 이쁘게 하려고 냉냉냉냉냉 그래. 나 뒤에다 나 춤 틀려가지고 스텝 꼬였는데 그래도 날 사랑해 나를 쳐다다 보는 거야. 아, 네. 얼마나 내가 그걸 보면서 귀엽다라고 나는 아이고 저 애기가 하려고 예 그런 네. 아, 냉면이 지난 한 7, 8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지금은 여유가 좀 있나요? 지금 어때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아 네 지금은 네, 네 물론 와. 그때보다는 여유가 훨씬 예.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네. 저 그 제시카 저 이게 저 스튜디오 들어올 때 철 좀 네. 들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그럼 오빠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그때는 또 그때 맞는 또 네. 행동이 있고 또 네. 그때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저는 다 이해하고요. 예 일단 너무 저 나와주셔서 고맙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네. 그 저희 KBS 라디오 쇼에 나오셨는데 네. 예 저희 방송을 좀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네. 우리 명수 오빠가 하는 예, 예. 라디오라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죄송한데 그때 이후로 교류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친한 척을 많이 해주시게 저는 아니 친한 척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라디오에서 많이 네, 얘기하셨던데 네. 저는 예,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계속 있겠어요. 듣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예. 그걸 듣고 네. 아 진짜 한번 연락도 좀 드리고 싶고 예, 예. 예, 라디오도 출연하고 싶다 많이 예. 했었죠. 네. 진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과격한 사람이고요. 많은 걸 네. 물어보고 싶지만 예, 우리 시카가 다치는 걸 저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를 일단 분위기 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새로운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랑은 제가 살짝 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정말요? 예예. 예. 제가 또 유심히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번은 어쨌든 첫 네.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예. 좀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남다르고요. 예. 너무 새롭고요. 예. 그래서 Fly라는 앨범, Fly라는 제 타이틀곡은 예. 좀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많이 담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사람들은 살면서 많잖아요. 네. 근데 좀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뭔가 예.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예. 좀 희망을 막 불어넣어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밝은 노래를 좀 밝은 노래로. 네. 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희망을 이렇게 준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네. 우리 제시카도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또 솔로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네. 또 희망적인 그런 노래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사업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예, 선글라스 사업도 하시고. 네. 네. 그러지 않나요? 의류도 하고. 의류도 하시고. 네.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저 스타일대로 질문 좀 할 텐데. 네. 아, 선글라스도 하시고. 네네. 아, 의류도 하시는데 잘 돼요? 그거 궁금해요. 그게 겉으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지. 왜냐면 제가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잘 됩니까? 제가 예, 드려야죠. 아니, 안 드릴라니까. 아, 근데. 잘 됩니까? 진짜 굉장히 머리를 생각보다, 많이 만지시는데, 지금 머리를. 너무 많이 만지시는데. 예.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그래서 뭐 네, 해외 각국에 예. 여러 나라에 제입점도 예. 되어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하죠. 네, 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예, 네. 예, 그래요. 네. 사진 하나 찍어줘요, 그러면.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아, 예상보다 잘 안 돼요. 그럴까 봐서, 어찌보지마 했는데, 아, 그게 맞군요. 아, 우리가 이제 그, 감사하죠. 네. 제시카의 그 소식들은 이제 그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 뭐 런칭했다, 뭐 네, 네, 네. 갑자기 어디 또, 어디 파티에 나타났다. 네. 그래서, 제시카가 파티에 왜 갔지? 나는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 네,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진도 네. 찍고 뭐 런칭쇼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실제로 잘 되고 있군요. 네. 예,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네. 제시카라고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무서워. 아니 아니요. 한 달 얼마 버는지. 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아, 질문 안. 진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그랬다고 금액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한 달에 얼마 버는지가 궁금한 우리가 맨날 물어봐요. 어떤 누가 나오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어떤 저번에 나왔던 분은. 저기 박명수 씨만큼 벌어요 그랬고 제가 당황했어요 되게 내 수입을 어떻게 알았지? 예 진짜? 그래서 저보다 더 벌려는 아니에요 제가 박명수 씨랑 비슷하게 벌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내 뭐 세무사를 같이 쓰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시카 많이 컸네 옛날에 애기였는데 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나 봐 일단 성숙했어 말고기도 무서워 내가 지금 옛날에 애기였거든 에이. 냉면할 때는 애가 맹해하고 에? 가만히 있었는데 에이. 지금은 오, 비즈니스맨 같아, 예. 일단. 매우 잘. 네.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네. 많이 좀, 네. 수입이 오르고 있다?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연예인 삶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저 퍼쳐 나가고 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예. 네, 진짜로. 자, 그럼 여기서 네. 예, 노래를 좀 한 곡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시카의 신곡입니다. 그죠? 네. 예,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네, Fly는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바쁜 와중에 작사, 작곡을 했어요? 제가 앨범을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네. 1년가량 준비를 했는데, 예. 처음으로 탄생한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분위기와 비트와, 멜로디와, 가사 말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 뭐랄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곡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Fly가 제 타이틀 곡입니다. 네, 잘 그래요. 들어주세요. 야, 우리 제시카가 이제 저 뭐, 사업도 하고 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작사 작곡까지 네. 예 손을 댔군요. 네. 지금 뭐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굉장히 높은 음원 차트를 또 예
좀 이렇게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제시카의 노래입니다. Fly. Not checkers, playing it with strategy. Me and Jessica, that's a win automatic. Fly, 아, 좋습니다. 예. 저는 일부러 찾아서 예, 뮤직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색깔이 기가 막히더만. 어떻게 찍었대, 그렇게? 감사해요. 예, LA에서 예.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예. 사막 한가운데서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때깔이 잘 나와요? 이렇게 멋있게? 예. 자연광이 역시. 네, 그렇습니까? 좋더라고요. 예, 만족스러워요? 네,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예, 왜냐면 예. 스태프들이랑 다 한 2박 3일을 꼬박 밤 새면서 예, 예. 작업을 해서요. 네.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정말 결과물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좀 다 완성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좀 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예. 예. 아, 다 막 좋다고 막 예,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 예. 시사했던 했었을 때가 예. 이제 제 두 번째 뮤직비디오 찍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서 스크린으로 예. 해서 봤는데 예. 너무 뭔가 감동이었어요. 예, 예. 그 예전에 냉면 할 때만 해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애기였잖아요, 애기. 네네네. 좀 숨차지 않아요? 막 춤추다가 아 힘들어. 그러니까요. 유산소 운동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좀 지쳐요? 좀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제시카 힘들구나. 예. 힘들죠. 근데 예, 진짜 예, 예. 그때도 힘들었어요. 네. 그때 힘들었는데 말 안 했을 뿐. 아 그래요? 예. 그때는 견딜만 했는데. 아니 힘들었어요. 저. 그때도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춤추고 막 안무하고 그런 게 힘들긴 하구나. 그럼요. 그래요. 그래도 혼자 하니까 좀 더 편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그래도. 예. 그죠? 뭐 냉면 때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래도 이제 내 거 내가 하니까 네. 조금 좀 더 좀 편하게 할 수 네. 있겠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예. 아, 참 냉면 할 때 예 되게 굉장히 재밌어. 근데 냉면 그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8년 전 얘긴데. 네, 네. 그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때는 자 멋대 모르고 왔죠, 그냥. 네, 멋대 모르고 왔죠. 예, 예, 예. 저는 예.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예. 너무 내가 왜? 저 말하는 거 맞아요? 막 이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다른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여가지고 되게 네. 바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예. 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뭐랄까. 처음 이제 사람 어떻게 보면 냉면으로 예. 제시카의 이름을 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예. 예. 그래서 너무 대박이 났어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예. 못했는데. 저도 정말 생각 안 했는데 그쵸?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제시카가 너무 상큼하게 잘 불러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레퍼토리가 하나 한 곡 생긴 건데 네. 여름만 되면 냉면 부르면 다들 따라해 불러주시고 너무 좋아주시니까 예. 자, 우리 저 제시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참 8년 전에 만났을 때 진짜 저 너무 상큼하고 예, 아주 지금도 상큼하죠? 상큼해요. 예, 그때 그 제시카를 8년 후에 만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을 뿐이에요. 자주 좀 보면 좋은데 네네. 이렇게 있다 8년 후에 만나면은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우리 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예, 광고 후에 예, 우리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제시카와 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진짜 저 예쁘고, 예.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를 또 함께 만들어준 분이잖아요. 냉면이라는 노래를 같이 만들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의 욕심으로는 겨울에 온면 하나 하자 그랬다가 요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하세요 지금 그래서 라면 하나 할래 뭐 우동 할래 뭐 그렇게 너무 잘 되니까 그 이후로 제시카랑 연락이 안 됐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진짜 웃기다. 기억나죠? 라면 하자 냉면 하자 온면 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나갔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제시카 씨가 이제 중화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 좀 뭐 좀 이게 저 자랑도 아니고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네. 대만에서 저 7월 달에 네. 사인회를 제가 할 것 같아요. 오빠가요? 예예. 예. 7월 달에요? 뭐 나 무시하냐? 아니요. 농담이고요. 7월 달에 네. 이거 몰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7월 달에 제가 대만에 가서 와, 예, 같이 대단한데요, 진짜. 팬 사인회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너무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가서 제가 DJing도 좀 하고 좀 할 생각인데 제시카 씨가 이제 그 먼저 어떻습니까? 중화권에 진출한 스타로서 네. 예. 저는 저 대만 셀프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셀프로. 네. 어떻게 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 SNS 관리 이런 걸 좀 하세요? 어떠세요? 관리는 네. 관리라기보다 그냥 네. 꾸준히 저는 이제 웨이보 SNS를 통해서 중국 네. SNS를 통해서 예. 근황도 알리고요. 네.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팔로워 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그래요? 나보고 알아보란 얘기예요? 아니요.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저 팔로우 부탁할게요. 당연하죠. 예예 예, 예. 의상이 좀 오늘 굉장히 예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라디오인데도 저 그냥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의상입니까? 잠깐 설명을 해준다면.
예. 저 오늘은 예, 예. 좀 시원해 보이려고. 예. 굉장히 덥게 입으셨는데. 아니요, 어디가 시원하던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이제 아. 블루랑 화이트 예. 스트라이브로 해서. 스트라이브로,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가 예, 예. 가미된. 공주옷 같아요, 공주옷. 여성스러움을 좀. 예, 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일부러 그러면 그 여성스럽게 입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 온다고? 아니, 맞아요. 그 다음 스케줄은 뭐가 있어요? 다음 스케줄. 그게 궁금해서 그래. 다음 스케줄 뭐 있는데? 다음 스케줄. 예, 예. 네, 무대. 아, 무대. 네. 그 옷 입고 무대 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 사복이죠, 야, 그냥. 네. 신경 썼네. 역시, 좋아할만 하네. 아유, 오랜만에 봐야 되니까. 옷이 이뻐. 예, 옷이 이뻐. 예, 예. 그리고 옛날에는 제시카 저한테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오빠라고 안 했어요. 네. 피하고 항상 어려웠는데 지금은 눈을 딱 쳐다보고 오빠 하니까 막 내가 너무 막, 내가 더 쑥스러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 예, 그래요. 네. 아. 기억나요? 예, 옛날에 얼음공주였던 거 기억나요? 네, 얼음공주. 그럼요. 왜 얼음공주였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냥 전 지금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냥, 지금도? 예, 아. 생긴 게 좀 예. 그렇게 생겼나 봐요. 아니요. 생긴 걸로 얼음공주 한 건 아니고 좀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 아, 저 나름 냉면 때도 좀 상큼했던 것 같은데. 상큼했는데 그때도 예. 좀 이렇게 좀 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친한 척을 좀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아, 예, 예, 예. 네, 친한 척. 예, 예. 좀 차가웠어요, 그때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냉면이랑 잘 어울렸어요. 예. 예. 낯을 지금도 많이 가립니까? 지금도 많이 가리는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네, 좀. 스스럼 없이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진 것 같고 네. 성숙한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러면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네. 요 근래 가장 많이 웃었던 즐거웠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예. 저 음원 차트 예. 음원 차트를 보고 예. 아이고 목이 메이네. 음원 차트 노래가 처음 발표된 거죠? 네 예. 발표가 되고 이제 1위 했나요? 차트를 네. 박수 한번 줘. 이거 1위 하기 어려워 요새. 아, 감사합니다. 이력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정말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많이 들어주셔서 예. 제가 진짜 감사하죠. 그만큼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고 네.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네. 1등을 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등을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금방 되게 내려가거든요. 패스페이스라서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 1등을 했다는 것 자체는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상위권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후속곡도 올라오잖아요, 또. 네. 후속곡도 1등 봅니까? 아유.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처음, 첫 노래가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후속곡도 그만큼 올라올 거라고 믿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정말 근데, 네. 제가 1년 동안 예. 준비를 하면서 제 꿈은, 네. 앨범 발매가 제 꿈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진짜 제 꿈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렇게 네, 성적까지 좋으니까 너무 예. 감사하고 진짜 그래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저 지금 되게 부었죠. 푹 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피고 되게 나는 한 3일 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요, 예. 저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어저께 들떠가지고. 네. 딱 발표가 1등한 다음에 누구랑 통화했어요? 동생이랑? 동생이 완전 연락 오고 날렸어요. 막 동생이 더 좋아하죠. 동생 너무 좋아하죠. 막 울고 막 다. 진짜. 네. 예. 하기야 저도 예전에 1등 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명수의 떡볶이 할 때 1등하고 설마 1등 할까 했는데 1등을 하더라고요. 예. 야 나도 1등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제시카는 그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럴 때 진짜 동생이 많은 힘이 되죠. 예. 네, 완전 너무 되죠. 동생은 일단 네. 일도 어쨌든 이쪽 일을 하니까 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예.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족이다 보니까 예. 뭐든 서로 터놓고 얘기하니까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동생이긴 하지만 누가 더 철든 것 같아요, 보기에? 아 저죠. 아니 수정이 너무 애기죠. 그래요? 아니 애기예요? 그럼요. 오. 예. 네. 이제 22살. 아 그렇구나. 21살. 그래도 이제 언니가 철이 없으면 동생이 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저 아주 저 아니 저 철 들었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애기고. 네. 그렇구나. 많이 힘이 되고. 네네네. 싸운 적은 없죠? 근래에는. 예, 네, 진짜 옛날에 애기 때나 싸우지. 진짜 근데 싸울 일이 없는 것 힘은, 같아요. 힘은 수정 씨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요? 아니 수정이가 저보다 이렇게 뼈대가 더 있어요. 통뼈? 아, 통
통벽하지 않고 저보다 조금 이렇게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힘으로는 제가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생은 네. 동생이 저를 딱 제압하더라고요. 쉽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네. 예. 그래요. 그렇게 좀 같은 쪽에 일하는 또 동생이 큰 힘이 돼주니 네. 제시카 씨가 일하는데도 얼마나 좀 많은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제시카의 노래, 예, 두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Love Me the Same? 네, 예. Love Me the Same. 예, 이 노래도 어떤 노래,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네. Fly랑 좀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잔잔한 R&B 미디엄 템포 곡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어서 수록곡임에도 불구하고, 예. 후속곡이에요? 후속곡은 아니고요. 수록곡인데 예, 수록곡. 제가 저랑 크리스탈이 뮤직비디오를 꼭 찍자고 해서 예, 뮤직비디오까지 네, 찍은 그래요. 그런 곡입니다. 예, 예. 수록곡인데도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네. 여유가 있네요. 그죠? 저희는 저희는 노래 한국 내도 뮤직비디오 못 찍는데 예. 왜 이렇게 웃기지? 미국의 LA에서 3시간 반을 가서 찍고 왔대요. 예. 우리는 LA도 못 가고 지금 우리 LA도 가네만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1등 하는 거예요. 예, 투자하니까. 제시카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죠. 네. Love Me the Same. 자, 우리 오랜만에 돌아온 제시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새 앨범을 뭐 준비하는 또 과정과 함께 또 그전에도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다니셨죠? 네. 예.
해외에는 이제 사업차도 다니고. 예. 제가 중국에서 영화를 이제 두 편 찍었어요. 영화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는 8월 달에 개봉을 하고요. 하나는 현재 찍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개봉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중국어도 좀 잘하세요? 중국어 좀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중화권에서 진짜 제시카가 난리가 나긴 났구나. 그럼 저 비행기도 많이 타면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겠네요. 어때요? 아우, 저 장난 아니죠. 가족 가족이 덕 좀 보겠는데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덕도 보고요. 예. 네, 그럼요. 저 무슨 최근에 이렇게 무슨 카드가 또 왔어요. 예. 네. 또 많이 이용하면 또 그런 카드가 오죠.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계획? 네, 일단 뭐 앨범 Fly 이제 나왔으니까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팬미팅, 뭐 팬사인회 등 팬분들 많이 만나뵐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어떤 그 가요 무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Fly로? 가요 무대라면 예. 김동곤 선생님이 진행하는 가요 무대가 아니고요. 네. 뮤직뱅크라든지 아니면 네. 케이블에 있는 음악. 아직 계획은 예.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도 짜놨던 말 한번 하지 왜 안 해요? 네, 저는 일단 팬들이랑 좀 가까이 하려고 예, 좀 예. 공연 위주로 하려고 해요. 공연 위주로.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예. 네. 불러 주시면 네. 예, 예. 자, 우리 저 제시카 진짜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저는 좀 기회가 되면은 네. 냉면을 어디서 한번 같이 부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혹시 진짜 오빠 예, 예. 불러요 우리 잠깐만 부르자 예예예 부르자 예전에 네. 저도 이런 말 못했거든요 제시카가 불러요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커가지고 부르자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게 더 기분이 좋아요 예 편하게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제 진짜 기회가 되면 네. 뭐 저희가 공개 방송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는 좀 제시카도 네. 우리 좀 편하게 좀 앞에 좀 뭐 기회가 되면 공동 MC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편하게 좀 앞에 다가가서 냉면도 좀 부르고. 네. 또 플라이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예,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예. 할 얘기 좀 해봐요, 진짜 좀. 내가. 네. 나도 뭘, 뭐 물어보겠어. 왜요? 그냥. 아니, 일단 저 여기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 되게 유쾌한 분위기네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더 유쾌했어야 되는데. 저 진짜 라디오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네. 처음을 이렇게 여기 명수 오빠랑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예, 그래요. 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예, 지금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좀 뭐 동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남자친구도 있고 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안 물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저 제시카가 이번에 새롭게 노래가 나왔긴 했지만 네. 이제 디자이너로서 활동도 하잖아요. 네. 예. 어때요? 그 노래하는 거, 또 네. 춤추는 거, 네. 그리고 또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움들이 좀 다를 텐데 네. 예. 어때요? 너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일단 패션은 뭔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뭐랄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냉면 할 때는 이런 재능이 있고 꿈이 있는지 절대 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요? 이제,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작게 하려고 소박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반응이 좋고 찾아주셔서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원래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꿈을 키워 나가서 이렇게 네. 완성을 시켜놓은 거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선글라스로 시작한 이유가 네. 제가 항상 공항에서 네. 선글라스를 쓰거든요. 근데 항상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저한테 안성 맞춤이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딱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왜냐면 팬분들도 그렇고 뭐 대중들도 그렇고 제시카 저거 선글라스 어디 거야?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 실제로 협찬도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저
아이돌들은 이렇게 좀 써달라고 주기도 하고. 어, 지금은 그렇지만요. 예전에는 또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화제가 된 것들이 있어서. 예, 예. 아, 그러면은 한번 선글라스를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한번 만들어봐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래서 정말, 네, 좀 소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대박이 났군요. 네. 예, 그래요. 네. 하고자 하는 곳에 또 길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완전 또 대박이 났네요. 예. 네. 아무튼 이번에 저 플라이까지 대박이 나면. 네. 제시카는 이제. 진짜 좀 많이 틀어주세요. 글쎄요,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많이 선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우리 제시카 진짜 오랜만에 같이 하는 시간. 네. 예, 너무 아쉽네요. 좀 더 자주 봤으면은 좀 더 깊은 그런 질문들도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라도 조금 이제 저 자주 좀 뵀으면 해요. 네. 냉면도 좀 부르고. 네. 아시겠죠? 네. 좀 늦은 얘기지만 온면 할 생각 없어요. 온면. 다시 한번. 예, 라면, 온면, 우동. 우동, 뭐 우동 하셨죠? 볶음면이라든지 짬뽕. 지난번에 우동 누구랑? 안 했어요. 니콜이랑 했던 거 맞죠? 니콜은 다른 노래 했고요. 고래란 노래 했고요. 아, 고래. 예, 예.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뭐 라면, 우동, 네. 짬뽕. 짬짜 있고요. 짬짜 예. 어떡해요? 예. 그리고 중국 냉면, 울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은 제가 저 노래 금방 뺄 테니까 하나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서 한번 예. 짬짜, 짜장면, 울면, 기스면 예. 네.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든다면 저 우동. 우동으로 우동으로 하나 뺄게요. 우동. 겨울에 우동통한 예. 냉우동. 우동. 우동통한 우동으로 아무 네. 제가 빨리 노래를 빼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노래 들어봐주시고 마음에 들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제시카 저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노래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항상 웃는 모습 예, 즐거워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